해 볼까요? 도와줘요, 박씨. 하나, 둘, 셋. 도와줘요, 박씨. 네. 네. 도와드릴게요. 예.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 100만 원 문제입니다. 문제 잘 듣고 앞에 있는 OX판을 뒤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2009년 새롭게 발행 예정인 고액권 지폐의 도안 인물로 5만 원권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그리고 10만 원권에는 신사임당이 선정됐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맞으면 O, 틀리면 X. 꽂아주세요. 꽂아주세요. 압도적으로 O가 많고요. 네. 예. X가 다섯 분이시네요. 그래요. 영서 씨 왜 X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거꾸로 같은데요. 10만 원권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고 5만 원권이 신사입니다. 네. 아, 그런가요? 바뀌었어요. 아니 근데 예전에 네. 서태주 씨가 한다는 얘기 있지 않았었나요? 이거. 야, 이거는 네 거를 컨닝을 못 하겠다 야. 근데 우리 준 교수 성종준 씨. 확실히 알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찍은 거. 자, 신영희 씨. 네. 예.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X.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거꾸로 바뀌어 있어요. 예. 아, 맞군요. 10만 원짜리가 김구 선생님이고 네. 5만 원권이 신사임당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예. 우리 후배 중에서 요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후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우리 너무너무 저 뛰어난 분. 송중근 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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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늘 인을 생각하면서 쳐. 무조건 두드러 패는 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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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인. 아, 진짜. 어질 인이거든요? 오 마이 짝대기. 짝대기 같은 사람. 오, 릴렉스, 캄다운, 렛츠고. 우리가 저 개그 프로에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아, 그럼요. 네. 아, 네. 영어 랩으로 뭐 가수 데뷔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앨범 준비하는데. 아 근데요. 저는 궁금한 게 머리는 항상 365일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아 이래야지 알아봐. 아니 평상시 지금은 전혀 못 알아봅니다. 옆에 지금 새로운 씨하고 렉시 있는데 작업 멘트 한번 멋있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요. 노 땡큐. 아, 그럼 롬한테 가야겠네. 예, 롬한테. 롬, 좋아. 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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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M, 롬. 우주 플리즈 꺼져 줄래?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날 보며 웃어주던 행복했던 그날. 야, 이런 노래. 아~ 그 나비가 신곡이세요? 네. 우리 고니도 네. 사실은 타이틀곡이 나비의 꿈이거든. 그 아주 좋네요. 야, 근데 아들 이외에 다른 가수분들이 노래 부르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내가 태진아 씨 보러 진아야 너는 이루 때문에 그렇게 지면 난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내가 조금은 후원을 해야 된다. 자, 우리 김서름 씨. 네. 예. 요즘 화보 촬영 많은 분들한테 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예. 뭔 난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예? 섹시하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그 화보 김서름 씨 화보 보시고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아니 좀 많이 나왔어요. 아니 그럼요. 개인 소장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을 해주신다면 뭐 2차도 한번. 아, 짭짤했던 거예요. 돈 많이 받았잖아요. 네. 어디다 쓰셨어요? 요새 제가 펀드에 조금 많이 들여가지고요. 펀드. 펀드도 아니고 펀드요. 펀드. 펀드, 펀드.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 드리는데. 예. 이제 스물 드리는데 펀드에 지금. 예. 드리기도 드렸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런가 하면 3반에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네. 상처를 많이 받고 실패를 많이 했던 망한 연예인의 어떤 대표 인물로 생각하세요. 김한석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아니,
저런 거니까.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 경제비탈 출연했을 때는 항상 그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결혼과 함께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예. 아니 근데 예. 어떤 기사 보니까 굉장히 좀 닭살스러운 기사를 제가 봤어요. 예. 그 저도 너무나도 봤어요. 사랑스러운 아내를 예. 위해서 뭐 자신만의 특별한 그 사랑 표현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내분 예. 목욕할 때 김한석 씨가 때를 밀어준대요. 아니, 그 뭡니까? 모르겠네. 뭔가 이상해요? 아니, 근데 뭐냐면 왜 그 부부들이 샤워할 때 등 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저는 등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이왕 등 밀어주는 걸 다 닦아주는 것뿐이거든요. 그냥 뭐 때 불려서 자변기에 앉혀서 때 밀어주는 게 그게 뭐 잡은 때인가요? 좋은데. 아, 자변기에 앉혀서 때 예? 아니, 잠깐만 있어. 내가 대변해줄게. 예니 아빠는 예니 어렸을 때 예. 가족탕을 가면 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니, 가족탕을 가면 그럴 수 있지만 집에서 좌변기 앉아서. 아니, 근데 이상해 보지 마시고요. 집에 목욕탕이에요. 집에 욕조에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 그렇다고 세면대에 앉혀요? 좌변기 앉으면 다리 들어. 그럼 다 쫙쫙. 진짜 각이 잘 나와요. 딱 하고 두 번 딱 치면 자격에서 다. 하긴 또 물도 절약되겠네요. 그냥 때 변기에 다 넣고 물 한번 싹 내리면은 모든 절약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 그 소모량을 힘을 많이 그 좀 비축해놨다가 해야지. 그냥 무대꿀 하잖아요. 그 부인 다 때밀어주고 정작 제 몸을 밀 때는 손이 떨려요. 아니 저 진정희 씨는 어때요? 예? 진정희 씨는? 저는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오. 송범수 씨가 때를 밀어줘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왠지 요근래 화내주셨어요. 아니 그리고 또 송범수 씨 아침마당 지나갈 때 쾅! 할 때 봤어요. 쾅! 할 때. 힘이 없어서 쾅! 하더라고요. 그게 때 밀은 거예요? 그 전날 때를 밀어주신 거예요. 진짜 손범수 씨 최고. 범수 형님 요새 베리타이어다던데. 자, 이유가 있었군요. 저는 예전에는 정말 결혼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저 샤워할 때 남편이 들어오면 되게 쑥스러웠는데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요즘은 안 들어오면 죽인다고. 근데 지금 가장 싫어하는 박명수 씨거든요. 맞아. 어때요? 박명수 씨 지금 궁금해요. 솔직히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샤워 같이 해요? 깜짝 놀라죠? 머리. 샤워할 때 들어보면 깜짝 놀라죠? 저는 그게 못해요. 왜냐면 네. 제가 이제 성인 여드름이 좀 있어가지고. 예, 앞뒤로 다 있으시잖아요. 뭐라고요? 앞뒤로. 어떻게 하세요? 니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내 남이 여드름을 터치해? 아니, 잠깐만요. 앞뒤로. 박명수 씨 사건 성 여드름 신지 씨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방송을 신지 어떻게 된 거야? 야, 여보 이게... 미안해. 여보 미안해. 신지라고 내가 신다. 뭐야 아주 이상하네요. 아니 왜 이렇게 말아가르치려고 그러세요 저를? 예? 그게 아니라 방송에 한번 상의를 벗고 나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분하고들이 다 화가 나 있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저는 이제 지금 와이프가 샤워를 되게 오래 해서 네. 물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물 좀 아껴 쓰라고 수도세 많이 나오고 그 얘기했다가 대판 싸웠어요. 당연히 싸우죠. 야 신혼인데. 신혼인데 싸우고. 같이 들어가서 샤워하면 물도 절약되잖아요. 네가 왜 남의 욕탕을 신경 써. 너 해. 남 싫어. 자.